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진심만을 뵙고 싶은 연기하고 있는 신동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산만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주구장창 운동만 했었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쯤 되니까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공부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 가서 연기를 하는데 그렇게 산만했던 제가 연기를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집중을 해주니까 저도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연기를 하고 있고 제가 살면서 처음 하고자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물의 마음을 온전히 믿고 그 인물로서 말한다는 게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잘하고 싶고 가장 잘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걷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산책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루 한 반나절 이상을 걷기에만 쓰는 정도로 걷기를 좋아하는데 대사를 읊조리면서 걷는다던가 뭐 사색에 잠긴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걷다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몇 시간이고 계속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편입니다. 덴마크의 국민 배우 매즈 미켈슨이라는 배우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배우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선이 굵고 터프하게 생겼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 배우는 선역 악역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역할을 아우르면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이 인물의 영화가 더 헌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정말 신기했던 경험인데 이 배우의 눈빛만으로 관객한테 이 인물의 정서를 온전히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저도 이런 연기를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잘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매즈 미켈슨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연기를 하고 있는 신동일이었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실수야. 내가 진짜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근데 일어나니까 막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거야. (웃음) 미안해. 아 그래 뭐 실수든 아니든 내가 잘못한 거지 정말.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미친놈. 어우 미친놈. 내가 한번 봐줘.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어떡할까?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냐. 아, 내가 지금 미안하다. 몇 번을 해. 너 뭐가 그렇게 잘났니? 완벽해? 실수 안 해? 아이고. 그래, 뭐 완벽하지. 1등 아니면 안 되고. 남 도움받는 거는 죽어도 싫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을라 그러면은 이거 봐! 내가 개 벌레 새끼니? 넌 감정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 여자가 아니라 얼음 덩어리를 만나는 것 같아. 됐고, 나도 네 만나면서 진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너 그 성질머리 먹고 치면 아무도 못 만나. 나나 되니까.
여자로서 최악이 아니.